그놈의 비상계단에서 왜 자꾸 그렇게 뽀뽀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창 너머로 남자 여자가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거야. 손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 이 저기 어? 어디까지 가능? 나는 뽕 가능. 어깨 동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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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짱 가능. 가능 가능. 나는 가벼운 뽀뽀까지 가능. 아 진짜로? 어. 이렇게 이거 말고 몇 초 몇 초? 나는 입 뽀뽀는 좀 그렇고 좀 그렇고 볼 뽀뽀까지는 허용. 아 볼 뽀뽀? 나는 손밖에 안 돼. 난 조동아리가 어디 닿으면 안 돼. 나는 입이 닿으면 안 된다 주의야.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불편한 건 나도 하지 말자 이건데. 아 영화 진짜 혹시 본 적 있어? 영화관에서 그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나는 맨 뒷자리를 좋아해. 근데 심지어 나 그때 혼자 보러 왔거든 영화를. 근데 어떤 커플이 나랑 두 개 정도 띄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그때부터 두 분이 텐션이 점점 핫해지는 거야. 어떡해. 내용이 정말 그냥 맑고 순수한 이야기였어. 소리가 있거든? 아 그 약간 이렇게 쫙쫙 냠냠 하면서 있어. 갑자기 정류장에서 둘이 잘 만나고 있고 내일도 만날 걸 난 분명히 알고 있어. 하지만 갑자기 오빠 우리 언제 만나 오빠 가면 어떻게 하면서 갑자기 끌어안고 난리나. 마을버스 정류장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서 커플이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야. 얼굴이 맞닿아 있었고 얼굴이 맞닿아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게 맞닿아 있었어? 다른 게 왔다 갔다 했어.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 아 이렇게 설왕설래. 설왕설래. 왜 웃었어? 뭐지? 사자성어인데. 네. 나는 타서 그러는 걸 봤어. 아 버스 안에서? 아니 지하철 안에서. 여자친구가 앉아있으면 남자친구가 그 앞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 근데 이제 남자친구 내려야 될 때였나 봐. 근데 이렇게 여자친구가 이렇게 남자친구 안았는데 그 안에 위치가 좀 이상하잖아. 아, 그만해. 누구랑 인사를 하는 거야? 거기랑. 야 내봐. 야 내봐.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커플들이 이렇게 우리가 뒷모습을 보게 되잖아. 근데 뭐 물론 그 손을 어디에 수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꼭 여자분들 그 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요 놈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뒤에서 보면은 너무 내가 다 민망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 왜 저 손이 저기가 있을까 가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서 옆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싶고 이러는데. 아 에스컬레이터 커플들이 둘이 일렬로 서가지고 처음에 앞에 보다가 이제 자기양 이렇게 딱 쳐다봐. 앞에 사람이 안고 가 이렇게. 보통 이제 여자분이 키가 작으시면은 여자분이 위에 있고 남자가 아래에 있고 여자분이 이렇게 안겨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눈 맞춰. 그럼 또 오빠 뒤돌지 그랬어 같이. 주문 받으려고 서 있었어. 그래서 한참 고민하더라고. 아, 뭘까 하다가 갑자기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뽀뽀를 하는 거야. 너 있나 앞에서? 근데 내 근무 환경이 내 뒤에도 그 직원이 있고 나도 여기 있고 뒤에 손님들도 있었어. 나는 신경 안 쓰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 강심장.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게?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있으면 문에 여기 약간 이렇게 네모나게 뚫려있잖아. 띵동실 나가지고 핸드폰하고 딱딱 봤는데 그 창 너머로 남자 여자가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엘리베이터 그 몇 초 몇 분이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비상계단. 그냥 그놈의 비상계단에서 왜 자꾸 그렇게 뽀뽀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문 앞에서? 아니 그들이 또 코너를 좋아해. 아니 드라마 이게 드라마가 폐해요. 드라마에서 막 벽 치고 막. 여러분 비상계단은 비상시에 움직이는 곳이지 거기서 그렇게 비상상 그렇게 빨간불 그러고 계시면 절대 안 되니까 제발 다른 곳으로 가세요 제발. 너무 과한 거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는 삼가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각자의 사랑은 응원하지만 그거를 저는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아, 여러분 서로에 대한 마음은 서로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절대 볼 수 없게 제발 아마 안 보이는 데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번화가 골목이 또 지름길이 많은 거예요. 맞아. 아 근데 거기 길을 막고 진짜 공공장소잖아. 말을 해야지. 저기요 좀 이따 하시면 안 돼요? 아, 근데 그런 데는 보통 문제가 에어컨 실외기들이 많잖아. 진짜 개더운데? 뒤에서 뜨거운 말을 엄청 열심히 키스해.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나는 인정해. 그러면 나는 오케이 하면서 다음 골목을 가. 잠깐 스톱.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은 그만. 네 이 시세대 저택구간이나 하러 가자. 알겠습니다. 화이팅.